안녕하세요, 상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열심히 찹쌀풀 앞서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모시에다가 풀 먹이려고요. 내일이 넷째 신꽃인데. 네. 상할아버지는 그렇게 풀까지 매이셔서 의상을 입으시는 게 되게 정성스러워 보이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풀을 먹여서 입어야 그냥 후들후들 안 거리고. 원래 전통 무시의 멋을 살리는 거죠. 할아버지 내일 네. 멋있는 장구소리의 신명이 네. 신나게 말문을 키게끔 도와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잘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띵띵 인사. 안녕하세요, 화공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아, 신꽃 하는데 신자손들 예. 부채 주문 받아서 그 부채 모셔드리러 왔어요. 아유, 우리 신의 계시들은 좋겠네. 신엄마가 화공쌤이 직접 그리시는 부채도 선물 받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수제 부채를 해주시지 않으시죠. 만문상에서 구입 가능한 좀 저렴한 부채들로 대체를 하시는데 마녀쌤 같은 경우는 직접 그린 손부채를 제작해서 신딸들한테 해주세요. 참 특별한 경우죠.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눈꽃쌤은. 자화자찬인가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면서 우리 박화공님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항상 잘 되시고 또 신의 가호 아래 모든 자선분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공이 씨.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떡질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은 신꽃인데 네. 본인의 신꽃에 네. 이렇게 떡을 앉혀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있잖아요. 가늘었고 눈물 날 것 같아요. 간절하시죠? 네. 버마스터에서 이렇게 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네. 본인의 심정이 어떠한지. 너무 제가 이 길을 오기가 힘들었는데 엄마 덕분에 그래도 많은 걸 배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해보려고 합니다. 멀리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해갖고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것입니다. 빨간 머리에. 네, 안녕하세요. 본인은 며칠 있다가 이제 신꽃인데 네. 오늘 이렇게 넷째 언니 네. 신꽃에 떡을 앉히는 걸 배우니까 네. 본인의 기분은 어때요? 저는 솔직히 새로운 것도 많고 왜 제가 들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들뜨고요. 눈물도 날 것 같은 이런 기분과 그 서귀포에 선다는 그 기분이 뭔지 제대로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두 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시선과 네. 곱지 않은 시선이 나뉘어질 텐데 네. 두 분 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네, 너무 부담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이제 어머니가 너무 유명하시고 또 영검으로는 대한민국의 1번이시잖아요. 그 어깨가 무거움을 제가 정말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부담스럽지만 저희 어머니가 따뜻한 품으로 늘 안아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버텨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 신어머니 눈꽃 마녀는 우리 넷째와 다섯째에게 그 누구보다 빛나는 신명과
신의 설법과 법도를 물려줄 겁니다. 그 법도와 신의 공부를 받아내리는 것은 각자의 재량이므로 허튼 거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열심히 집중하십시오. 응원합니다. 아샤 아샤! 개어가고 예성 맑게 청소하면서 큰 공부해서 큰 제자 되라.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꼭 심어라. 진심으로 성수해서 일러주는 거니까. 네. 의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신에게 가슴에 대처 문 열어. 분양산천에 간절히 다녀받아서 우리 신에게 가는 길이 편안하게 도와를 가고 하리 없게 돕고 받들어 간다 신에게. 많이 가야 못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슴에 진정으로 신을 담아라. 네. 알겠느냐? 네, 믿으시겠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잠시 잠깐 들어섰다가 네. 아유 우리 여기 박씨 시내기가 네. 내가 해던 대로 아유 도당의 할망이야 네. 도당의 부근이야 중앙부에서 네. 어디 한번 잘 불려봐요 산 백두산의 산장군 너에게는 네 봉산장군입니다 고향 산천의 장군입니다 오늘 정상에서 쌀알코 수산한 거 눈물하고 네, 네. 크게 불리고 이름나게 돕고 밥 들어준다 주인 가서 집문사가 하나 보여요. 근데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네. 할아버지 그러다가 네. 올해 넘어가서 내년 초반에 있잖아 몸 관리 안 하면 할아버지 쓰러져. 근데 할아버지 주위에서 달라붙은 데 사람은 엄청 많아. 인자나 찾아주네. 벼락 대신 할머니. 앞으로는 있잖아요. 거기서 빛날 일만 남고 이름을 동서남북에 다 불리리라고. 아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자 보이는데 오리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상투를 빨간 끈 갖고 맸어요 주성님이 말 한마디 해줘야지 남자가 자꾸 지금 중간에서 가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중간에서 있잖아요 머리 하얀 분이 얼굴색이 하얗고 개름하고 키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크신 분이에요 한 1m 70 정도 되시는 분이 나타나실 것 같고
뭐라냐? 빠션이야, 빠션. 나 그거 할게. 아, 건드려. 어, 나 컨셉이지. 니시라고요? 당신님이요? 예, 예. 당신님이라고 여쭙니다. 어, 쟤 똑같아, 똑같아. 아, 어따? 자, 치마 입히고 캐자 입고. 예, 별상동자라 하옵니다. 들어와서 본색을 찾도록 하여라. 네, 맞아요. 본색을 제대로 찾았으니 다음 신명을 받아보도록 하시오. 본인은 왜 제대로 되려 하느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불사 할머니라고 하옵니다. 불사 할머니 옷을 와서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장군님 지금 받아봐. 소송수 다 열었잖아. 소송수 다 열었답니다. 네, 결상장군님이시옵니다. 어머니, 그럼 여기에서 본색을 찾아보시오. 제대로 잘 찾았다 일러라. 제대로 잘 찾았다고 일러달이란다. 성문이 망국하옵니다. 다시 복색을 내려놓습니까? 아니, 설명을 해야지. 아, 뭐, 핑크색은 누구의 복색이요? 여자 장군. 여자 장군. 남자 장군. 어, 짧으시... 말이 짧다 일러라. 말이 짧다 일러라. 돼지고 싶으냐. 돼지고 싶으냐. 살고 싶어요. 아니, 이거 엄마가 뭐 할 때 이거? 작두거리. 그러면 이거 누구 거야? 작두상군. 다시 물을게. 이 옷은 어느 분의 옷이냐고 여쭤라. 이분 잠깐 기다리시오. 절차와 법을 해봐요. 절차 법이 있는 거 찡찡짱 짜주 짜두 째지 주자. 제대로 잘 찾았다고 일러라. 제대로 잘 찾았다고 하옵니다. 중국어 예사라 지진을 써봐요. 원투세서 원투쓰리 보세. 별장 뭐뭐? 제대로 찾았다고 여쭤라. 제대로 찾았다고 하옵니다. 성문이 망했습니다. 또 누가 있는지 받아보겠느냐? 돈은 못 찾겠습니다. 다 찾았다는 거잖아. 네, 돈은 못 찾겠대요. 돈은 못 찾겠다옵니다. 고생했다 일러라. 네, 성문이 망했습니다. 하나, 둘, 셋, 손 띄고, 잡, 넘기시고, 오케이, 가세요. 오케이. 아, 이거는 이제 간내리 이제 예비 제자가 이제 수리를 다 물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갈 길을 이제 정하는 길로를 위해서 이제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돈 팥도 들어가 있고 콩도 들어가 있고 쌀도 들어가 있고 지푸라기도 들어가 있고 물도 들어가 있고 잿물도 들어가 있고 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마다 딱 세 번을 찍어서 이 제자가 과연 앞으로 갈 길에 뭐가 손님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이제 물을 많이 맑혀서 하나님마다 뒷물이 맑다든가 수비가 많이 따라 다시 붙었다든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통과 의례적인 행사의 요구는. 자, 아셨죠? 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엄마? 콩, 재물. 네, 이거는 그다음에 뒷물 맑혀주고 물 맑혀주고. 네. 굿이 안 뒤집어지고. 네. 일을 해도 항상 성부를 보고. 네. 그리고 돈을. 네. 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답답해요. 저 언니만 계속 쳐다보려 나보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저기요. 차는 건 나도 진짜 제대로 차는다고. 뭔 소리야?